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 한 롤 27겹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상소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필름 한 롤을 다 찍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사실 필름이라는 게 디지털과는 다르게 한 롤이라는 한정적인 제한적인 컷수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찍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천천히 찍힌다는 거를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메라를 가져 나온 이유는요,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불과 한 5분 만에 한 롤의 필름을 다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카메라가 워낙에 오래된 카메라고요, 과연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구입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필름 한 롤을 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찍었습니다. 제가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요, 딱 이 자세로 계속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던 필름을 사실은 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필름을 들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환상을 한 후에나 그 사진을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을 받아보고 저는 또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무심코 찍었던 한 컷 한 컷 사진들이 이 프레임 안에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그 시간대에 따라서 정말 또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순간 필름을 한 롤 찍을 때 꼭 어딘가 멋있는 곳, 의미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이 필름을 즐기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돌아간 세상을 가만히 담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독특한 경험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희가 사용할 DDP 에디션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도 DDP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가만히 서서 뷰파인더를 바라보지도 않고요, 무심코 찍으면서 한 롤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 한 롤의 필름을 밀착이나로 한 번에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올지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 합니다. 다만 이번 촬영이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찍히지는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그냥 이 한 롤의 시간을 한 프레임에 담아보는 것 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27겹의 시간을 담아볼까 둘러보다가요, 이곳 어울림 광장에서 이제 촬영을 결심을 했고요. 아마 DDP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이 공간이 어딘지 익숙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곳에서 가만히 서서 뷰파인더를 바라보지도 않고 몇 컷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분도 있고요,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7겹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한 장 한 장만의 몇 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컷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더 가까이, 더 멀리 몇 개의 레이어가 생긴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가지고 피사체를 다가가는 것과는 또 다른,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오히려 피사체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근데 그 방향도 정말 자유분방하게 가는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한 롤의 필름이라는 것을 다루는 그리고 즐기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 않은가, 그냥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이 DDP라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필름을 가지고 정말 즐겨보고 촬영해보고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경험이 여러분들의 필름, 그럼 취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아우트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